제주 남쪽의 그윽한 마을, 평화의 마을. 우리나라 최남단인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의 마을은 남쪽으로는 삼방산이, 북쪽으로는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주위에 소나무와 밀감나무가 아늑하게 둘러서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평화의 마을은 성인 지적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설립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다양한 사회 적응과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장차 한 인격체로서 독립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재활과 사회 통합 그리고 독립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아울러 청정 제주의 신선한 돼지고기와 천연 향신료를 이용한 독일식 수제 햄과 소시지와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과제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식육가공품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해썹 시스템을 도입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8년도에는 제주도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품질 향상과 다양한 상품 개발 그리고 효율적인 판로 확보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웰빙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평화의 마을 연혁은 2000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2001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남제주군 제1호,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 2003년 축산물 가공업, 식육 가공업 허가, 장애인 직업재활기금 사업 수행기관, 2004년 공동생활가정, 남제주군 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모델화 사업 선정, 2005년 장애인 직업재활 신규 사업 선정, 2006년 영업 마케팅 컨설팅 수행, 육가공 공장 준공 공장 등록, 2007년 축산물 HACCP 인증, FCG 품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곳 평화의 마을에서는 직업 재활, 독립 생활, 사회 통합을 통해 장애인의 독립 생활을 위한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있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제과 제빵부와 육류 가공부로 나뉘어 있는데, 제과 제빵부에서는 녹차, 보리, 제주도 자생 허브, 무농약 밀감 등을 이용한 제과 제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모든 공정을 분업화하여 중증 장애인도 능력에 맞는 직무에 배치된다. 육류 가공부에서는 제주도 흑돼지와 천연 양념을 이용한 무색소, 무방부제의 유럽식 수제햄, 소시지, 바비큐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평화의 마을 모든 제품들은 주문에 의해 제주도와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독립생활 프로그램에서는 장래 부모의 보호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의존적 위치, 독립적인 위치로 사회적 지위를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기 옹호 훈련, 금전 관리 훈련, 문화생활 활동, 여가활동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비장애인들을 우리들의 생활에 참여시킴으로써 상호 교류적 입장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식당 이용하기, 지역 청소년들과 한라산 등반, 초등학생 제빵교실, 복지시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해외여행 등이 함께 실시된다. 평화의 마을, 그 아름다운 곳. 장애인은 어설픈 동정에서 비롯된 단순히 거저주는 사랑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며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싶어한다. 사랑은 단순히 거저주는 것이 아닌 올바른 판단에 의해 주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평화의 마을,
그 아름다운 곳은 그러한 곳이다.